얘네 뭐지? 사자 기사가 또? 온다. 야, 외곽 돈다. 돌아. 블락킹. 사자 기사단 정예점은 뭐야? 아 잠깐만. 야, 그 사자 기사단 정예점은 뭐야? 왔다. 야. 아니, 야 잠깐만. 사자 기사단 정예점 뭐야? 야, 패야겠다. 야, 미친년 이거 뭐야? 야. 너 근데 너무 너 온다해. 아니 사자 기사단까진 내가 이해하는데 사자 기사단 기사도 아니고 정예병은 뭐야 대체? 야씨. 너희들이 내 어그로를 감당할 수 있을까? 들어와 들어와. 너무 지능적으로 움직인다. 갓! 아셋! 와우. 야 정예병 미쳤어! 페니로! 슉!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저거 나오면 이제 야 저 난리 났다. 저 나오면 난리 난다. 들어. 전투 끝나고 나오는 순간 뭐야? 이렇게. 책은 다 읽었고. 뭘 읽었지 지금? 전술교본 읽었지. 전술. 오케이. 전술 파스키고. 밤의 기사다. 지금 쫄려 가지고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저거 이제 신갈 뺏기고 밖으로 산개하는 그 순간 사료는과 제국의 거의 단판 승부가 나겠네요. 야 사자 그게 그냥이 아니야. 일반 기사가 아니라 정예병이라고 돼 있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어? 뭐야? 들어왔네? 이걸 수비하러 들어왔다고? 그럼 얼마 대 얼마야? 이건 큰일 났네. 2400인데 뭐야 이거. 아니 농부들이 또? 포레스트 라이온도 가담했네? 신갈 대첩이 또. 저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토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토를 하면 이길 수는 있어. 2400이라서 내가 봐서 사령 병력이 2400은 안 되거든. 이길 수는 있는데 와우. 이길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내가 잡으려고 했던 모험가가 지금 200 이하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문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쫄리면 들어오시든가. 내가 야 강을 건너게 하면 안 돼. 아니 레인저 뭐해? 레인저 아니 레인저 발사하라니까. 아니 왜? 기회였나? 화살기 다 저기 다였나? 아니 애들 왜 발사를 안 하냐? 발사를 안 해. 들이 나오잖아. 야야야! 그게 본대가 아니었어! 미친놈들이다. 야 안 죽어 안 죽어. 애들이 방패질 얼마나 튀어나오면은 안 죽어. 야 레알 빠지고. 85, 370. 몇 명 대 몇 명인지 근데 알 수가 없잖아. 근데 310, 286. 끝까지 해보자. 123, 197. 이겼다, 이겼다. 이기긴 이겼다. 앙드레라고 했나? 놀러 와봐. My scouts informed me you were coming, but I took no precautions. Seeing as it was only you. 이게 바로 오토의 힘이지. 문제는 이제 야 어딨냐 걔. 야 까마귀. 정예병 지금 잡아야겠다. 신갈 먹었고 이거 안 못 먹겠지? 보석? 얘네 포로 지금 다 먹으면은 다시 될 것 같긴 해. 157이라 했으니까 아주 꿀 같은 거 30마리만 먹어도. 까마귀사 몇 년 했지? 까마귀사에 까마귀사 또
내가 용보가 되구나. 안 보여. 아 뭐야 씨. 안돼! 투정 투정 투정! 정예병 끼고 자빠졌네. 야 어디 근데 방종하셨나봐요? 사람 많이 왔네. 위험했어. 근데 그건 못 먹었네. 아 이거 다 먹어서 키우자. 오케이? 이거 먹어서 키우자고. 도끼창병 좋고 강습검병 좋고 복사전사 쓸만하지. 코브라도 쓸만하고. 먹어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스칼. 보리스터 레이브는 날라갔네. 네, 씨. 방법 없지 뭐. 플라리언의 공기병, 퍼시 밀크토스. Yes, my lord. 일단 보석 독립하고 당장 어차피 개인 기사 못 쓴다고 치면 그렇게 할 바에는 퍼시 밀크토스 어딨지? 샌더폴? 뭐하네. 보석 어떻게 해. 아, 내가 그렇게 힘들게 작업해놨는데,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다 나오면 안 되는데. 아씨, 이 일이다. 늦어서 못 가겠다. 지금 일 감사해. 군주가 또? 어? 아, 아, 이거 얻었다. 대박. 이게 뭐뭐 하면 주더라? 일단 업적 달성하면 주는 거지. 33이란 말이야. 최종 졸업템. 이번에 그 뭐지? 계약 끝나면은 저기 졸업할, 저거 할 거예요.
사람이 가봤? 가봤 주라고? 술을 내가 낄 거야. 아무도 그 누구도 나보다 먼저 입을 순 없다. 오케이? 절대 안 되지. 아! 야 노도르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 야 쉴드스톤 킴 먹자. 노도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노도르 싹 끌고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 방법을 몰랐구만. 아 그래 노도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난 천하 부적이지. 2000명 오라 그래. 어? 노도르 500이면은 1500세 막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나머지 500 감당한다고 치고. 500은 내가 충분히 감당하지. 정규군 500 정도 잡을 수 있어. 내 정의 200이면 500 정도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 레트본 마을이면 저 반대쪽 아니야? 아 진짜 에토스 퀘스트는 맨날 저 뒤쪽 주더라. 괜찮은데 줘야 될 거 아니야. 숙도자 50마리 갑자기. 야 다 밟고 지나간다. 한 번 더. 퀄리스 잼 10개로 노도르 100명 사면 3주 천하 가능? 3주? 제가 봤을 때 그 퀄리스 10개로 100명 사도 3일도 못 버틸 것 같은데? 3주 천하라니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3일천하지? 3일천하 일단 독립은 제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독립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버티는 거야. 노두르랑 에보니 누가 더 쌤? 에보니가 더 세죠. 아 그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면 에보니가 세고 아니면 노도르가 세고. 근데 에보니가 사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노도르 그거보다는 좀 짧거든요. 그래서 좀 라인 배틀 하면은 솔직히 노도르가 이겨요. 근데 붙으면은 에보니가 이김. 붙으면 에보니가 무조건 박살 내고 붙기 전에 먼저 서로 간보다 싸우면은 노도르가 이기지. 에보니가 기사단 중에서는 거의 뭐 제일 세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모이면은 뭐 말도 안 돼. 기병이 뚫지도 못해. 아까 잠깐만요. 사자기사단 정예봉병보다 쌤. 붙어 봐야 할 것 같아. 그 아까 보니까 상대 그 위력이 장난이 아니야. 정예병 그거 진짜 미쳤어. 그거 진짜
쏴봐 쏴봐.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게 조금 더 센데 그걸로 스노블링 굴러가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내가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힘이 1 더 높아서 무기가 달라진다.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좀 그렇고 만약에 운동 능력 1 스킬이 더 높아. 그러면 그거 하나로 상대방 공격을 한 대 맞고 안 맞고가 결정이 돼. 한 대만 맞아도 이미 빈사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 돈 벌었지? 숙이고 있으면 안 맞아요. 네. 대부분 안 맞지, 대부분.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흑년도 10 차이 그거 하나로 모든 게 갈릴 수가 있어요. 10 차이 하나로 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사기에 따른 페널티 있죠? 야, 제일 큰 게 사기가 낮으면은 애들이 알아서 탈영해 버려요. 그러니까 200명을 데리고 있어도 며칠 지나면 없어 병력이. 그 제일 탈주하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속도, 예, 스피드도 느리고. 전장에서 이제 싸울 때 만약에 우리 팀이 갑자기 훅 하고 밀렸어 그럼 다 도주해버려. 예. 먹을 건 왜 인벤토리에만 있냐. 나 근데 제국하고 지금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거 저기 하려면 꽤 오래 걸리는데. 아씨. 아! 방법 있다. 제국 영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 이 상태에서 제국 영주로 들어가고 바로 그냥 너 싫어 하고 나오면 돼. 간단하죠? 괜찮다. 황제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황제. 바로 저기 하고. Amongst the Singalians, we have no law. We killed the last one over 100 years ago.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아서. These pathetic excuses for Pandora. 사이런 중보병 네 명 잡아달라는데. Because they are pretentious. 아, 내가 이런 퀘스트를 봤다니. 이런 거지 같은 퀘스트를 봤다니. 사려는 중보병 4명이라고? 잠깐. 중보병.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냐? 괜히 받았네 이 퀘스트. 아씨, 심판의 성기사. 아 저런. 아 나 미치겠네 이것도 퀘스트. 일단 사교도 성지 퀘스트를 일단 먼저 깨야겠다.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7,000원씩 들어오는 건 좋은데. 아 알데만해 이건. 아. 아 골치 아파졌어. 사기는 보통이고. 어디로 갔지? 영주 카시안? 애들 빠져나간다. 에토스에서도 대규모 군단급이 또 붙었네? 잠깐 뿌리네 이거. 지옥수녀 테레사. 남작샤? 몽살자 제이드. 드래곤슬레이어 제이드. 드래곤슬레이어 제이드를 용살자. 그리고
중보병 있었어? 중보병? 진지병, 투창병 없는데? 아니 안 팔잖아 중보병을. 중보병 하나? 하나? 어디? 어디 안 보여 안 보여. 사령원 징집 투창 꿈 기병 무장자 척후병. 아 있다. 극혐이다 극혐. 기가 막히네. 야 왕잡자 왕잡자. 얘들아 왕잡자. 황제랑 대화해주고 난 황제랑만 친하면 되니까. 못할 것 같다 미안하다. 싱클레어 빌려달라고? 안돼 안돼 그럼 퀘스트 한다지. 아씨 이거 언제 캐지. 왕 털려요? 왕 박살나요? 좋았어. 리처드 왕자 물리광님 포로요. 사제 포로 수비대장까지 심판 성기사. 와 성기사 옷 봤어? 극혐이다. 저게 사자의 기사단 정예병보다 세단 얘기 아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 이게 조금만 친해지면 될 거야. 내가 알기로 10만 돼도 친해지는 걸로 아는데 포로 도주했네. 야 방금 포로로 잡았는데 바로 도주한다. 대단하다. 14,000원 이손 베이굿. 아벤도르에 있대. 먼 곳은 아니에요. 근데 사려운 땅이라는 게 문제네. 아 사려운이 다 처먹었어 먹을 수 있는 거를. 와우 영웅모험. 또 나왔다. 고마워. 잘 버티네 우리 팀.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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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꺼야 내꺼야 내꺼. 이거 잘못해 팔아버리면 난리 난다. 이거 뭐 팔리네? 이씨 50만 원 돌파했다. 아 50만 원 돌파했다. 어? 어 사교도 사교도. 와, 나 엘다리안인 줄 알았어. 꿀?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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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